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여행을 향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떠나려 할 때, they might bring their cell phone and laptop with them. 그들과 함께 그들 떠나려고 하는 바로 그들이죠. 그 휴대폰과 랩탑 컴퓨터를 가지고 갈지도 몰라요.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접속사죠. 그래서 그 이메일을 체크하고 중요한 전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요. 테이크하기 위해서. 그래서 in short, 요컨대, 간단히 말해서, 자, A와 B 사이의 장벽입니다. 일터와 개인적 일과 사생활의 사이의 장벽은 이렇게 주어지. 동사는 여기 있어요. Has become 어떻게 되었을까? 경계가 모호해졌다라고 한그 경계는 모호해졌다. 이 장벽이라기보다 여기서 경계라고 말해야 되겠네. 자, 경계는 모호해졌다라고 말해야 되지. 그래서 이 자리에는 5번의 ambiguous 모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instead of 뭐뭐 대신에, 그러니까 9시에서 5시까지 딱 일하는 거 대신에 그 현대의 전문가들은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 형용사적 용법 이하가 앞에 있는 형용사적 용법이 명사를 꾸며주죠. Keep in touch with, 계속 연락을 유지하는 거지. 사무실과 항상 언제나 연락을 유지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ambiguous랑 유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unclear, 이건 그 콤마예요. obscure, vague, 이런 그 형용사도 적으시고, official은 공식적인, variable은 변하기 쉬운, concrete는 구체적인, beneficial은 유익한 이런 형용사 적어 넣으시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3번 보면, 3번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금이 가치롭다는 건 알지만, few people은 거의 없는 사람들이지,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그것이 이제 가격이 설정된, 그것의 가격이 설정되는 것인지. 그러나, 투자가들에게 있어서,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무엇을 이해하는 거죠? 이 이해하다란 타동사의 목적어절이 이렇게 있지. What can influence?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 어디에? Rising gold prices. 상승하는 금 가격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금 투자를 하려면. 그죠? 이것은 영향을 미치다라는 단어이고, 그다음에 rising은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상승하는 금 가격. 자, as with most investments. 자, 대부분의 투자에서 그러하듯이, as with는 어디 어디에서도 그러하듯이라는 거죠. The price of gold, 금가는 depends on supply, 공급과 demand, 수요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금시장은 독특합니다. 독특한데 하이픈으로 어떻게 독특한지를 연결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Nearly all of the gold ever mined still exists.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닝 하면 마이닝은 채굴하다라는 타동사인데, 타동사 뒤에 목적어로 보이는 명사가 없는 상태로 타동사의 그 현재 분사형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마인드, 그죠? 과거 분사형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채굴된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채굴된 거의 모든 금들이 still exist, 아직도 존재하는 거지. 그죠? 거의 1만 년 전에 채굴한 것도 존재할걸요. 자, 그러므로 during times of depression, 불경기 동안에 금 가격은 상승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에 대한 신뢰를, 믿음을, 그죠? faith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view gold as an asset, 금을 자산으로서, 그러니까 이 s는 뭐뭐로서라는 거지. 금을 자산으로서 보았기 때문에. 이게 view는 보다라는 거죠. 어떤 자산이냐? 항상 can be used, 이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해야지. 이용하다라고 하면 역시 아까 비번과 같은 문제로 여기 명사가 없는데 어떻게 타동사를 쓰겠어요, 그지? 이용되어질 수 있는, 자, 어떻게 하기 위해서 to purchase necessities, 필수품들을, 생활 필수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항상 이용되어질 수 있는 자산을 봤다는 거지. 또 다른 공통적인 요소들이죠. influencing gold prices. 금 가격에 영향을 주는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그 국가의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국내에서 또는 국외 국제적으로 금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이것이 이제 주어이고, 그 다음에 another라는 것은 또 다른이라는 형용사이기도 하지만, 이 another 뒤에는 항상 단수가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하여 is라고 하는 복수, 그 단수 동사 여기 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른 요소, 또 다른 중요한, 예, 또 다른 공통적인 요소는,
그렇죠. 여기서 공통적인이라기보다는 흔한이라고 해야 되겠죠. 흔한 요소는 the real estate market,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치가 drop 떨어질 때 금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be expected, 기대되어지다. 자, 무엇하도록 기대되어지냐면 증가하도록 기대되어집니다. 부동산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땅 대신에 금을 많이 사두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4번 내려갑니다. 많은 부모들이 궁금히 여기는 거지, 원더라고 했죠. 자, 하우야가 목적어이죠. 하우트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건데, 자, 이 동사가 오형식 동사, 유사 사역 동사, 뭐뭐 하게 하다라는 계시입니다. Get your kids to eat vegetables. 그들의 자녀들이 그 야채를 먹을 것을 먹게 만드는 방법을 궁금히 여기죠. 그러면 이제 하우 이하의 목적어절은 이렇게 목적어 구는 꺾은 갈로 안에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코넬 대학에 의한 최근의 한 연구가 그들에게 희망을 제공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부모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added cattle with names. 그러니까 그 당근들에게 이름을 제공했는데 added 추가했죠. 추가했는데 어떤 이름이냐? related to 하면 뭐뭐와 관련된이라는 말이죠. 관련된. 네. 그 슈퍼히어로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점심 메뉴, 런치룸 메뉴스. 그러니까 그 점심 식당의 메뉴예요. 5개 학교에서. 자,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X-ray vision carrot, 무슨 말일까요? 엑스레이가 보이는 캐럿, 당근, 이것을 먹으면 엑스레이가 보인다라는 거겠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이름이 붙여진 당근을 먹었습니다. 자, why? 뭐하는 반면에 단지 30%의 학생들이 아무런 이름이 없을 때 그것을 먹었던 반면에.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가 기다리고 있어요. Silly, dilly, green beans 이런 것들. 그러면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해야 되겠죠. Likewise 들어가서. 그래서 자, 그런데 한 학교가 슬레딜리 그린 빈스라든지 아니면 파워 펀치 브로콜리가 이거 먹으면 내 펀치가 강력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겠죠. 한 달 동안 이런 이름을 가진 이 채소들을 서브드 제공했을 때 choosing them, 그것들을 고르는 학생들의 수가, 사실은 여기에 S가 있지만 진짜 S는 수라고 하는 게 S입니다. 예, 주어입니다. 이 수에 대한 동사는 jumped, 상승했다. 99% 상승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데디아를 보여주는데요. 보여주다. 학생들이 야채들을 더 먹더라. 그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졌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학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지터블을 말하는 대명사 데이가 되겠죠. 물론 이것은 완벽한 솔루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given that, 이것은 뭐뭐라는 점을 감안할 때라고 외워두시고 분사 구문입니다. 예, 그런데 수거처럼 외우는 게 편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브로콜리나 초록콩들을 먹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자, 데디아의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 Undeniable 하죠. 가짜주어, 진짜주어 구문이죠. 이것이 simple, 간단하고 effective way, 효과적인 방법이다. To increase the amount of vegetables, 야채의 양을 늘리는 어떤 야채죠? Children eat, 애들이 먹는. 그러면 애들이 먹는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지 생략된 채로 vegetable이라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3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5번으로 가시면요. 주장하는 바를 찾아야 되는 문제인데 자, 보카시가 베이라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근처에 바로 그 운하가 캠핑 플레이스, 아주 매혹적인 장소인 반면에 어떤 매혹적 장소냐? 그죠? 뜨거운 플로리다의 날씨에서 수영할. 그래서 이것은 형용사적 용법의 그 부정사로 앞에 있는 플레이스를 꾸며주고 있죠. 자, 그런 반면에 people must underestimate. 에스티메이트는 측정하다 또는 이렇게 추정하다라는 동사인데
엄더가 붙었으니까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자, 상어들에 의해서 포스드 제기되는, 그러니까 이 포스드 바이 샥스가 과거 분사 구가 되어 앞에 있는 threat 위협을 꾸며주죠. 그러니까 제기되는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it is not at all uncommon. 결코 자, not at all은 전혀 뭐뭐 아니니라는 전체 부정이죠. 전혀 uncommon. common이 흔한 일이라면 uncommon은 흔하지 않으니까 흔하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 흔한 일이라는 거죠. 자, 무엇이 불상 의미상 주어가 나옵니다. 상어가 to venture from the ocean into the canal. 그러니까 from A into B. 바다에서 그 canals 운하로 venture 탐험하는 것, 그렇죠? 위험을 무릅쓰고 이동하는 것을 것이 굉장히 흔한 일이 됐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19살 여성이 상어에게 물렸어요. 자기 집 근처에서 수영하는 동안 두 주 전에는 한 남성이 어깨를 물렸어요. 수영하는 동안. 근데 어디서 수영했다고 나와 있죠? 낚시터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지역의 전문가들은 개대알을 믿습니다. 대신 생략이 가능하죠. 상어들이 운하로 수영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getting trapped, 갇히고 갇힌 상태에서 뭘 찾겠습니까? 네, 먹이를 찾겠죠. clutching for food. 자, getting trapped 이하도 역시 분사 구문이 되겠지. 그래서 접속사, 주어, 비동사가 생략되어져 있겠죠. 자, 이러한 전문가들은 간주합니다. 그것을 극단적으로 unwise,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일단 여기까지 보면 일반적인 5형식 동사, 5형식 문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to 부정사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가짜 목적어였고 진짜 목적어는 이 꺾은 갈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됩니다. 네, 진짜 주어는 to continue to 이하가 진짜 주어인데 진짜 주어의 가족이 이렇게 다 같이 나와 있는 거죠. 진짜 주어의 의미사용의 주어인 for people, 사람들이 계속 수용하는 것, 그렇게 가까이에서 어디에 대해서 그렇게 가까이 바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그렇게 가까이 이제 수용하는 것은 해망하지 못하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이런 진목적어, 감목적어 구문에 익숙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unwise 자리, unwise를 이렇게 부사로 집어넣어서 맞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5형식인지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자, 어쨌건 주장은 상어 출몰 지역에서는 수영을 삼가해야 된다가 되겠어요. 자리로 내려가서 6번입니다. 자, 위험이 돌고래를 위협할 때, threaten은 위협하다라는 동사죠. 그들은 문자 그대로 take to the air, 공중으로 튀어 오릅니다. 공중으로 튀어 오릅니다. 굉장히 빠른 도약으로 10피트 높이의, 10피트는 1피트가 30cm라고 하면 한 300cm? 네, 이렇게 돼도 3미터 높이로. 이런 그 행동을 be different from 하면 뭐뭐와 다르다. 매우 다릅니다. 그들의 일반적인 이동 방식과 메서드는 방식이죠. 근데 일반적인 이게 뭐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냥 수영하는 거예요. 표면 아래에서. surface는 표면을 말하죠. 물 표면 아래에서. 그래서 너무 달리기 때문에, 자, so that 이어집니다. so that 구문, 인과 구문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궁금해 여기기를, 자, 무엇을 궁금해 여기느냐? have wondered의 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절이죠. 왜 그들이 그것을 행하는지. 그것은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의, 주, 동의 어순을 따르고 있죠. 어순을 따르고 있죠. 두 명의 바이올로지스트, 생물학자가 그 대답을 찾아왔어요. 빠른 속도에서 어떻다라는 거죠. 이게 답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찾기 전에 밑에 내용을 보면서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그들은 calculate, 계산했어요. 에너지를 계산했는데 어떤 에너지냐? 데디아의 주격 관계대명사절을 보면 돌고래들이 도약하고 수영할 때 필요로 하는 에너지 조사가 연구에 계산해봤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측량해봤어요. 물의 마찰을 measured 측량하다, 그렇죠? 측정하다, 물의 마찰을 측량해봤고
그리고 데디아를 알아내기를. 데디아가 뭐예요? 목적어절이죠. 생략 가능합니다. 네. 그 돌고래들이 물결을, 파도를 만들어 내므로써 에너지를 낭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도를 만들어 내므로써 에너지를 낭비한다. 사실 에너지라고 하는 단서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읽어도 우리가 답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더 읽어보겠습니다. When they swim close, 그들이 가까이에서 수영할 때 물 표면으로부터. 자, 그리고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뭐뭐 할수록 점점 더 뭐뭐 한 이라는 구문이 나오죠. 그들이 수영을 더 빨리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그들이 소모하게 됩니다. 10 노츠간 속도를 말하는 거죠. 10 노츠 이상에서 돌고래들은 그것이 더 경제적이다. 이코노믹 경제적인이란 말이죠. 적인. 검소한. 그러니까 에너지를 덜 적게 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형용사와 구분이 돼야 돼요. 이거는 그냥 경제 경제의란 말이고 이코노믹이라면 경제적인. 그러니까 뭔가 절약하는이란 말이죠. 예, 역시 가짜 목적어인 거 식별하시겠죠. 이것은 오형식 동사. 그래서 진짜 목적어를 보면 to propel themselves, 그들의 몸을 띄우다.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 아시죠? 몸을 띄우는 거죠. 그들의 몸을 띄웁니다. 공중을 향해서 in leaps, 도약한 상태로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saves energy. 도약이 saves energy. 에너지를 절약한다. 네,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7번을 보시면 자, what if는 what should, what would you do 또는 what should you do 라고 하는 그 주절이 줄어든 형태예요. what if 자체를 만약 뭐뭐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만약 당신의 책이 당신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알았다면. 네, 그 독일의 연구팀이 개발해 왔어요. 새로운 아이 트래킹 안구 추적 소프트웨어를 for e-readers 전자책 단말용으로 단말기 아시죠? 자, 당신이 글을 책을 읽는 동안 이 소프트웨어는 infrared light 적 외선을 비춥니다. 당신의 눈으로 이것은 사용합니다. 반사된 패턴을요. 반사된 패턴, 당신 눈에서 반사된 패턴이겠죠. To analyze your reading habit, 당신의 독서 습관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은 연구합니다. 자, 무엇을 연구하나요? 얼마나 빨리 당신이 읽고 어디를 네가 pause, 멈추고 있는지, 그리고 which part, 어느 부분을 네가 두 번 읽었는지를 분석하는 것, 연구하는 거죠. 이러한 정보는 그런 뒤에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이용되어지는데, 자, 무엇하기 위해서? enhance는 증진시키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너의 그 읽기 경험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용되어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sense는 감지하다라는 오형식 동사를 봐야 되죠. 당신이 lingering over, 오래 머무르는 거야. 어려운 단어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감지했다. 그러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definition, 정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사전적 정의를 제공해 줄 수 있겠지. 그것은 또한 pronunciation, 그 발음을 도와줘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입니다. offer, foreign translation, 외국어 번역을 제공해. 또는 even provide sound effect, 음향 효과를 제공해. for sentences as you read them. 자, 네가 그 sentence는 문장이지. 문장들을 읽고 있을 때 이 as는 when이라는 접속사예요. 그지? 그 sentence들을 위한, 그 문장들을 위한 sound effect를 제공해 주지. Whatever new reading experience this technology promises. 이 기술이 약속하는 새로운 읽기 경험이 뭐든지 간에 복합 관계대명사죠. 끊어지고 우리는 분명히 틀림없이 그것들로부터 이 technology를 대물로 받았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잘 읽어보면 이제 interactive라는 말이 나오겠지. interactive는 상호작용하는 상호작용적 경험이죠. 그러니까 읽기를 상호작용적 경험으로 만들기. 그러니까 상호작용, 누구나 상호작용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책과 리더가, 독자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8번입니다. spoiler라고 하는 용어는 refers to 뭐뭐를 일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to가 있어야 타동사를 취할 수,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죠. 정보를 일컫는데 주격 관계되면서 대디아를 보세요. gives away important details. 중요한 세부 사항을 누설하는 정보예요. 그 소설에 관하여. 특히 그것의 끝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끝부분을, 결론 부분을 누설하는 것을 말하죠. 그 용어는 온라인 그룹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온라인 그룹은 영화 그리고 문학을 토론하는 그룹이었습니다. 때때로 한 멤버가 그 이야기의 중요 부분을 리뷰, 누설하곤 했는데 이 우드는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하는 과거의 습관 등을 나타내죠. 그러므로 thus spoiling, 망치는 거죠. spoiling the enjoyment for others.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망쳐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아직까지 그 책이나 책을 마치지 못했거나 또는 그 영화를 이제 마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Nowadays 요새는 스포일러의 게시가, 포스팅은 게시를 말하죠. 이게 주어입니다. is best avoided. 충분히 방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을 이미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however, 그러나 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 상황이. 그러나 occasionally 경우에 따라 to 부정사 이하가 굉장히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to describe something, 무언가를 묘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중요한 세부 사항을 드러내지 않고서 묘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뭔가 세부 사항이 드러나기도 해야 되고 이런 그 진퇴양난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In this case, 이런 경우에 당신은 spoiler라는 경고를 place, 그러니까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place는 두 단어 놓다라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경고를 그 포스팅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제목에 또는 조심스럽게 스포일러 그 자체를 숨겨야 되는 거죠. So that이라고 해야 되는데 that이 생략된 상태로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의 접속사를 봐야 되죠. 그래서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쉽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몇몇째 사람들은 생략합니다. 이 정보들을 동사가 여기 꼭 목적을 여기 있죠. 이 경고들을 생략합니다. Accidentally는 이제 이건 우발적으로 또는 on purpose 고의적으로 purposely 고의성 있다 해도 고의적으로 생략하기도 하죠. 경고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as a result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읽거나 또는 영화를 보는 경험이 ruined 망쳐지도록 망쳐지는 것을 당하게 되죠. 이 have는 사역 동사인데 이렇게 나쁜 일의 경우에는 이것을 시키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당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목적어가 ruined 망쳐지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